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관한 세부 내용에 오늘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조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 시기로만 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누리당이 원하던 대로입니다. 곽과 PD가 보도합니다. 저참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사 범위나 증인 문제 또이 국정조사 기간까지도 저희들이 그간에 주장했던 것들을 하나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국정조사 특위를 이렇게 무작정 늦춰서 무산시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합의를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 우리 권선동 관사께서 좀잘좀 해주시기를 말이 부탁드립니다. 양보해서 타협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조 시작 시점과 범위, 증인 문제 등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야당이 양보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가 마련됐습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조사 범위는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등 다섯 가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이미 수많은 문제가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원외교를 본격 시작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조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결국 관철됐습니다. 청문회 증인 문제에서도 야당이 밀렸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직영부 차관,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윤상직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MB 정부에서 자원외교를 주도한 5명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끝내 증인 명단을 정하지 못했고, 나중에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미뤘습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리고 부를 수가 없었으니까 돌아가신 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러야 되겠다 하는 주장은 그야말로 정치공세입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그 기관 보고로서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될 파헤쳐야 될 사안을 정확하게 파헤치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증인이 누구든지 간에 증인을 채택하는 그런 순서로 가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시작일도 여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자원외교 국조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하고, 그로부터 100일을 계산해 오는 4월 7일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야당은 국조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1월 12일을 국조 시작일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여기에서도 후퇴했습니다. 100일 가운데 보름 정도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날리는 셈입니다. 오늘 합의에 따라 국조특위는 1월 26일부터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12일 국조계획서 통과부터 26일 예비조사 시작 날까지 14일 동안은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10일부터 26일까지 조사 대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는 준비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대로 준비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조특위의 여당 간사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14일부터 21일까지 이어서 23일부터 31일까지 두 차례 해외 출장을 가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26일 예비조사가 시작되는 날도 여당 간사는 외국에 있습니다. 출장은 가야죠, 그러면. 아, 그럼 23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출장은요? 그것도 별일 없으면 가야죠.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는 나는 이미 저기 그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있고, 네. 그게 부실한지 아닌지는 그 기관 보고받고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수준을 보면 알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남은 한달 공부해도 일주일만에 다할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18대 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자원외교, 자원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하고 있다고. 예. 한편 정의당과 민변, 참여연대는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자원개발 사업과 연계된 각종 비리를 규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원외교 국조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등 자원외교 핵심 5인방을 청문회에 부르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